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추대를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고추는, 파란 고추는 주렁주렁 열렸지만 이게 지금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탄저병이 온게싹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텃밭 농사 일손 줄이려고 고추대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고추도 주렁주렁 달렸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제 두줄 뽑고 고추모종 300개 심어놓은 것 중에서 거의 조금 조금 일을 텃밭 농사 조금 조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도 이렇게 주렁주렁 있지만 다 뽑아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애고추 좀 따고, 이게 이제 꽃은잎 좀 따고, 이게 하루 만에 고추대를 뽑으면은 그 다음날은 싹 목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따갈 사람 따가세요. 그래서 많이들 따갔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추대를 뽑고 있습니다. 고추대 뽑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텃밭 농사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바오세미는 영상을 찍으며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영상 끝 하면서 다시 또 일을 할 거랍니다. 고추는 주렁주렁 열렸지만 그리고 꽃도 하얗게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지만 뽑아야지 된답니다. 텃밭 농사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여기 텃밭에다가 뭐 토마토서부터 가지서부터 그리고 또 텃밭에 꽃도 심어놓는데 다할리아 꽃 예쁘네요. 그리고 유주도 심어놓는데 유주 꽃도 있고 여주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여주 차 마시려고 여주 차도 썰어가지고 많이 해놓고 그리고 늙은 노각 백왕오이는 이렇게 나무를 타고 주렁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요거는요 깍두기 해 먹으면 맛있어요. 요거를 껍질을 벗긴 다음에 씨를 발라내고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백색 왕오이는 깍두기를 해 먹으면 맛있대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쪽파는 심어놨더니 고추대 뽑고 쪽파는 심어놨더니 요건 이제 내년 봄에 먹을 거예요. 잘 났습니다. 요게 쪽파 심은 지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쪽파가 났네요. 그래서 텃밭 농사의 즐거움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와 오늘 날씨가 완전 가을입니다. 가을은 단풍 구경해야지 되는데 저는 집에서 단풍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단풍 구경. 예쁘다. 단풍 색상 이쁘지 않나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하면서 맨드라미 꽃도 이쁘네요. 요건 맨드라미 꽃. 예쁘죠? 맨드라미 꽃. 텃밭 농사의 즐거운 고추대는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쭉 놨습니다. 맨드라미 꽃 찍으면서 텃밭 농사의 즐거움입니다. 예쁘죠? 영상 끝!